네 광주시의 브리핑 내용 듣고 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 19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도록 지역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고입과 수능을 준비하는 중삼과고 3은 밀집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등교 수업을 진행하지만 60명 이하 지역 소규모 학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밀집도 조절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늘릴 방침입니다.